31쪽 보시면 한번 읽어보지요. 우 계사 전에 왈 하 출도하고 낙 출서 언을 성인이 측지라 하고. 거기까지만 해석을 해볼게요. 우자는 오른 우자니까 오른쪽은 나와있지요? 오른쪽은 계사전에 말하되. 계사전이라고 이제 저 뒤에 나와있어요. 계사전은 이 주역책, 우리들 갖고 있는 책 네 번째 권 거기에 나와있어요. 12권째 거기 나와있어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이 그림을 우선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 출도하고, 하는 황하수예요. 황하수. 황하수에서 도, 그림도자, 그림이 나오고, 낙 출서언을, 낙수라고 있지요? 강 이름이에요. 낙수에서 서가 나오거늘. 성인이 측지라 하고, 성인께서 측지, 측은 법칙으로 삼을 측, 법칙으로 삼을 측, 그것을 법칙으로 삼으셨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 읽어볼게요. 우알 천일, 점 하나씩 찍어주세요. 지이, 천삼, 지사, 천오, 지육, 천칠, 지팔, 천구, 지십이니. 천수 오요, 지수 오라. 여기도 있어요. 천일, 이게 홀수는 천으로 되고 짝수는 땅으로 됐어요. 천지지수가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갔으니 천수 오요, 즉 천수가 다섯 개나 되고 다섯 가지나 되고 지수 오라. 다 어렵지 않지요? 오위 상득하며 각유 합하니. 오위가, 오위, 오위가 서로 얻었고 각각 합해진 것이 있으니, 합이 있으니. 오위라는 것은 이제 좀 나오겠지만 1, 2, 3, 4, 5.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1 더하기 5는 6. 이렇게 합해진 것이 밑에 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득이라는 두 글자와 유합이라는 두 글자를 잘 유념해 보시면 되겠어요. 천수 20유오요. 천수는 1부터 10까지 합하면 25가 되고 지수 30이라. 전부 합하면 30이 되더라 이거죠. 천지지수를 다 합하면 50유오니 55예요. 자, 소위 성 변화하며, 이것이 변화를 완성시키는, 즉 변화를 만드는 까닭이 되고, 이 행 귀신야라 하니 귀신이 행하게 되는 까닭이 된다라고 했으니 차는 하도지수야라. 이것이 바로 하도의 숫자이다. 이거죠, 수. 낙서는, 일단 국까지 읽고 가겠습니다. 낙서는 개, 취, 귀상이라. 대개 거북이 귀자예요. 거북이의 모습을 취했다. 고로 기수, 그 숫자가 대구이일이요. 대자는 일대자지요. 구를 이고, 위자는 밟을 리자예요. 이를 밟았고. 그러니까 머리 위에는 구, 발 밑에는 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좌삼 우칠이며, 좌측엔 삼, 우측엔 칠이며, 이사 위견이요, 이와 사는 어깨가 되고, 육과 팔은 발이 되었다.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낙서는 정방향에는 2, 아니 1, 3, 5, 7, 9 홀수가 되어 있고 짝수는 전부 다 어깨 내지는 발 쪽으로 밀었지요. 36쪽에 보시면 이제 하도가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보면서 가시죠.
그래서 옆에 그 하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지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이 만화가가 그린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왔지 않겠느냐라고 그린 거예요. 거기 나와 있어요. 하도는 하수, 즉 황하에서 나온 그림으로 역의 기원이 된다. 복희 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머리는 용이고 몸은 말의 형상을 한 신비로운 짐승이 하수에서 출현하였다고 하며 그 등에 있는 55개의 점에서 천지창조의 만물 생성이치를 깨달아 8개를 그렸다고 전해진다. 이렇게만 아세요, 일단요. 하도의 숫자는 지금 읽은 대로 거기 있는데 1, 2, 3, 4, 5는 안에 있어 근본이 되니 만물의 생명을 낳는 날생자 숫자 숫자 써서 생수라고 하고 생수요. 6, 7, 8, 9, 10은 밖에 처하여 형상을 갖추니 만물의 형체를 이루는 성수라고 한다. 그렇게만 아시고 가세요. 이제 하도의 그 숫자를 한번 가만히 짚어보십시오. 맨 밑에가 1인데, 1인데, 이쪽이 북쪽이지요. 숫자 1이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2,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3, 3은 동쪽이에요. 4는 서쪽이지요. 가운데 5가 이제 중앙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1하고 5를 더하면 밑에 양수인 6이 오지요. 밑에. 그런데 아까 그 차서가 정해지고 나면 유합 있다고 그랬잖아요. 1하고 5하고 합해져서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이라는 홀수와 밑에 6이라는 짝수가 합해져 있어요. 항상 홀짝이 같이. 양수와 음수가 항상 짝이 돼서 네 방향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운데도 똑같이 5하고 10하고 합해져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요게 아까 읽은 대로 뭐냐면 5위 상득 그 다음에 유합이라는 합이에요. 그 다음에 31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채원정의왈 이렇게 쓴 그 주는 그렇게 중요한 주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거기는 하도가 뭐 언제부터 한나라 때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전달됐다는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제 불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죠. 공시왈 하는데 공시는 공안국이라는 분이에요. 거기 써 있어요. 하도자는 복희씨 왕천하의 용마 출하언을 아까 우리 그 글로 읽은 거예요. 하도라는 것은 복희씨가 천하의 왕노릇을 할 적에 여기 왕자는 그 맹자의 왕천하 할 때 그 왕자와 똑같은 거예요. 천하의 왕노릇을 할 적에 용마 출하언을 용마가 하수에서 나오거늘 수, 측, 기문, 하야. 여기 숫자는 드디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드디어, 그, 여기 문자는 문체, 문양. 그럴 때 쓰는 문자예요. 그 문양을 법받아서 이획 팔괴하고, 아까 이 책을 읽은 그 내용 그대로예요. 팔괴를 그었고, 획자는 그을 획자로 해석을 합니다. 낙서자는 낙서라는 것은 우 치수시에 우인금이 치수 9년 홍수 들었을 때 그 물을 다스렸다고 하잖아요. 우인금이 치수를 할 적에 신귀 부문이 여러 배호대 유수 지구원을 아까는 용마라고 했는데 여기는 신귀라고 했어요. 그죠?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부문이 여러 배우대. 그 문양을 붙자는 짊어질 붙자예요. 짊어지고서 짊어졌는데 여러 배우대. 이
배면에 이 배면에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었어요. 문체를 짊어지고 나온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등 쪽에 등배니까 등 쪽에 이렇게 나열돼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9까지만 있는 거예요. 1부터 9까지. 그 그림이 이제 이 책에 보시면 여기 9쪽에 보면 여기 이런 거북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건 확실히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상상력이 많은 사람들이 잘 그린 거예요. 책 9쪽에 보면 거북이 등판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문양을 지고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 뭐 꼭 이렇게는 안 됐겠지만 이런 모습일 것이더라도 이렇게 그린 거죠. 이제 이렇게 형상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하도하고 두 가지 그림을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아 여기 그 용마 출하원을 할 때 용마 하도가 그림은 그렇고 이 흰기 부문이 여러 배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 그 얘기예요. 유수지구원을 숫자가 9회까지 이르거늘 우수인이 절지아야 우임금이 드디어 인자는 이날 인자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지아야 제지라는 것은 차례로 매긴다는 뜻이에요. 차례로 매겨서 이성 구류하니라. 구류를 완성했다 이거죠. 구류라는 것은 이제 구주를 말해요. 홍범구주에서 서경에 홍범구주라는 게 있어요. 그 홍범구주를 그 우리나라 쪽으로 기자가 짊어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일단 여기서는 하도와 낙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해석되시죠? 어렵지 않지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공씨말 하도자는 공씨가 말하되 하도라는 것은 복희씨가 천하의 왕노릇을 하실 적에 용마 출하원을 용마가 하수에서 나오거늘 이 용마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잔주에 나와 있으니까 나올 때 보시도록 하고요. 수측기 문하야 여기 측자도 굉장히 중요한 글자 옆에다 점을 하나 찍어둬 보세요. 유측기 문하야 드디어 그 문체를 법받아서 이획 팔괴하고 팔괴를 획하고 그시고 낙서자는 낙서라는 것은 우 치수시에 우임금이 치수를 하실 적에 신귀 부문이 여러 배후대 신귀가 문체를 짊어지고 나왔는데 여러 배 그 문체가 등에 이렇게 나열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되 유수 지구원을 그 숫자가 1부터 9까지 있다 이거죠. 이르러거늘 우수인이 제지하야 거기 인자하고 인자에다가 옆에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아까는 측기문 여기서는 인이 제지예요. 인자야 그거를 인해서 차례를 나열해서 이성 구류하니라 구류를 완성시켰다 해서. 보이시면 좀 보시고 안 보이시면 그냥 정리를 하세요. 거기 옥제 혹시발 한대는 이게 지금 여기 빠졌네. 죄송한데요. 용마라는 거는 뭐냐 이거지. 용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용마는 줄의 하관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 말이 8척 이상 되는 거래. 큰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8척 이상 되는 큰 말이 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다른 의미는 없고 특이한 말이 특별하게 크고 이상한 말이 마치 용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십사 그 말이에요. 또 신귀라는 말도 있어요. 거기에요. 정리해놨는데 신귀라는 말은 갑충 362 신귀 미지장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즉 껍질로 덮여 있는 갑충이라고 하잖아요. 갑충 중에서 이 거북이가 우두머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이 짊어지고 나왔다. 말은 어떻게 보면 뭍에서 사는 짐승이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거북이는 물속에서 사는 짐승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음양의 논리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가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임천오시월 주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하도는 1부터 10까지 55점 쉬운 5개의 점이 말 등에 말 등에 있었고 그 점이 있다 했지만 사실은 말 털이 이렇게 말린 것처럼 돼 있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지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다음에 그 유시왈 주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유시왈 돼 있지요. 유시는 유흠이라는 분이에요. 유시가 말하되 복희씨 개천이왕에 복희씨가 개천 여기 천은 하늘이지요. 하늘을 이어서 하늘을 계승하여 왕노릇을 할 적에 수 하도이 획지하시니 하도를 받아서 그걸 보고서 모형을 획을 그었다 이거죠. 여기 획지할 때는 획을 그었다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획지를 하시니 팔괘시야오. 팔괘가 이것이고 팔괘가 바로 그것이고 우치 홍수에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리심에 사 낙서원을 사자는 이게 줄 사자지요. 그래서 낙서를 주어서 낙서를 받아서 주는 것을 받아서 받으시거늘 법이 진지하시니 그걸 법으로 삼아서 진지 진짜는 나열할 진짜예요. 나열하셨으니 구주시하라. 거기 구주라고 된 데다가 옆에 점을 찍어주세요. 구주 이게 아까 말한 구류예요. 구류 이꼴 구주예요. 근데 구주할 때 주자를 가만히 보시면 밭전 옆에 목숨수 한자지요. 그래서 뭐냐면 중국 전역을 9개 주로 나눴지요. 나누는 기준은 뭘로 나눴다고요? 토지로 기준으로 나눴다 이거지. 그랬다가 나중에 거기마다 동네가 생겨서 골주자로 구주로 하도 낙서 상위 경위하고 하도와 낙서가 상위 경위하고 서로 상자예요. 위자는 될 위자고 서로 경이 되고 위가 된다 이거죠. 우리 경도 위도 그러잖아요. 경도 위도 그러는데 여기서 경도 위도라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실은 그러나 경위가 된다는 서로 하도를 중심으로 보면 하도가 주축이 되고 낙서가 도와주는 역할이 되고 여기서 횡종을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주냐 종이냐 이걸 가지고 말하는 8괘 구장이 또 구장이라고 나오네요. 구장이 아까 말씀드린 구류, 구주, 구장 다 같은 거예요. 이제 홍범 구주라고 하지요. 홍범 구적이라고 하는데 구장이 상위 표리하니라 서로 표리가 된다. 경위 표리라는 말 있지요. 표리 부동 그러지요. 표는 껍데기, 리는 속리자예요. 즉 거기 이제 잠실진시왈 한 주가 유책에 이제 크게 제가 해놨어요. 보시기 불편하시면 유책 여기를 보세요. 글씨가 작아서 잠실진시왈 이거 프린트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잠실진시왈 여기부터는 이제 잘 정리를 제가 해놨어요. 띵표시 다 해놓고요. 잠실진시왈 여기서 아셔야 될 건 꼭 두 가지예요. 경위지설이 과연 무엇이냐. 경위지설. 그 다음에
거기 말씀드린 대로 상위 표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실진 씨가 풀이하고 있어요. 경위지설은 비시 이 상하 위경하고 좌우 위위라. 원래 경도와 위도 말할 때 경도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선이 이게 경도지요. 네. 위도는 이렇게 가는 게 위도지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상하 위경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자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경위할 때는 경도는 세로로 근 선들을 경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이라고 할 때 이 경은 이런 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좌우로 간 선을 위도라고 했는데 본래는 우리 지구도를 말할 때는 여기서는 좌우로 위위가 아니다 이거지. 그럼 뭐냐? 대저 경은 거기 경이라는 데다 점을 찍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형광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갖고 오시면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경은 언기정이요. 여기서 말하는 경이라는 것은 발을 정자 정을 말하고 정. 위는 언기변이. 그러니까 정과 변을 가지고 경위라고 말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정은 정해져 있는 거고 변은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도 호위 정변이니 이 두 그림이 여기서 말하는 도자는 하도 낙서할 때 하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그림은 즉 하도와 낙서 두 가지 그림은 호위 정변이니 서로가 정도 됐다가 변도 됐다가 한단 말이지. 어렵지 않지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말하냐면 주 하도의 연즉 하도 위정하고 하도를 주체로 말하면 하도가 정이 되고 낙서 위변이 낙서가 변이 되며 주 낙서의 연즉 낙서를 주로 해서 말을 하면 낙서가 정이 되면서 하도가 또 변이 되니 요지컨대 요지라는 말은 요약을 하면 요지컨대 천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불과 일음일양하야 거기 일음일양 거기 옆에 점을 찍어보세요. 일음일양 천지간에는 음과 양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일과 일양하여 이 양기 오행이 그 오행을 두 갈래로 나눈다 할 때 양자예요. 네? 오행을 두 갈래로 나눠서 나누되 태극이 상거 기중하니 태극이 항상 그 가운데에 딱 버티고 있어. 그러니 이도수 종횡 변동이라 이 두 가지 그림이 종으로 횡으로 때로는 변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요는 요점은 지시 참호 정현이면 참호 정현이라는 것은 서로 참고해서 그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되면 차 소 이위 소이 위지 상 위 경위라 이것이 서로가 서로 경위가 된다는 말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위라는 것은 정 발을 정자 정과 변이 서로 바뀌는데 하도를 중심으로 말하면 하도가 정이 되면서 낙서가 변이 되고 낙서를 주로 해서 말하면 낙서가 주가 되니까 발을 정자가 되면서 하도가 변이 되더라.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서 말한 상위경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표리지설도 거기 나와있죠? 표리지설도 표리지설도 여견하니 표리지설도 또한 똑같다. 개 하도는 부단 가히 획괴라 하도는 다만 이 팔괘 긋는 획괴만 가한 것이 아니라
역가이 명주요. 그 구주라고 했잖아요. 구주를 또한 밝힐 수 있고 하주를 통해 하도를 통해서도 구주를 밝힐 수가 있고 또 낙서는 불트 가이 명주라 역가이 흑기니. 낙서는 여기 특자도 다만 특자예요. 다만 주만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역가이 흑괴니 또한 이 흑괴 팔괴를 그을 수도 있으니 단 당시 성인이 각인 일사하여 이수 후세하시니 다만 그 당시 성인들이 각각 그 한 가지 일을 인해서 즉 복희씨 때는 하도가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해서 그림을 그렸고 우인금은 또 이 낙서가 나왔으니까 그걸 인해서 각자 그림을 그리셔서 그 말이에요. 이수 후세하시니 후대에 그 법칙을 드리워 주셨으니 그 법칙을 남겨 주셨으니 복희는 단 거 하도이 흑괴하고 복희 씨는 다만 하도를 거점으로, 그죠? 하도를 근거로 희괴하고 팔괴를 그으셨고, 대우 단 거 낙서의 명주라 우인금께서는, 근데 우인금이라고 하고 대우라고 했어요, 그죠? 위대하신 우인금, 그런 말이에요. 훌륭하신 우인금은 다만 낙서를 근거로 하여 구주를 밝히셨다. 요지컨대 요약을 하면 복희지 흑괴는 기표 위 팔괴이 길이 고 가이위 주요.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복희씨가 흑괴 팔괴를 그은 것은 그 표면으로는 팔괴가 되지만 그 내면으로는 구주가 될 수 있고 그 말이에요. 어렵나요? 할 수 있죠. 대우지 서주는 그 위대하신 우인금께서 구주를 서라는 건 서철을 먹이다 이렇게 펼쳐놓은 거죠. 그것은 기표위 구주이 길이 고 가이위 괴하나니 그 표면으로는 구주를 그렸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팔괴가 이나니 자, 소, 이, 위, 위지, 상, 표리. 이것이 바로 서로 표리가 된다는 말이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시 핵심만 요약을 해볼게요. 그까지. 31쪽에서는 뭐 얘기했냐면, 하수에서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이 이제 하출도 낙출사라는 말이 키포인트예요. 하수에서 하도가 나왔고 거기서 출자 빼고 가운데 출자를 빼서 하도예요. 하도. 낙출서에서 출자 빼서 낙서. 하도 낙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서. 숫자는 다 아시다시피 하도는 55까지 1부터 10까지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 중에서 정방향만 있고 낙서는 1부터 9까지만 있다. 근데 정방향에는 홀수가 있고 양이 있고 이 곁에 있는 것은 그 간방이라고 하는데 곁에는 짝수가 있더라. 그게 이제 그 31쪽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32쪽에서 구연 설명을 하고 있지요. 하도는 복희 씨가 찾았다. 그리고 거기서 근거로 해서 팔괴를 그으셨고 낙서는 우인금이 신묘한 그 거북이를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숫자가 있어서 거기에 그걸 근거로 해서 구주를 그렸다. 그 얘기가 전부고요. 유 씨가 한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상위, 경위, 서로 경위가 되고 문제는 서로 상자가 중요한 글자지요. 서로 서로
세상의 이치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서로 경위가 되고 팔계와 구장은 서로가 표리가 되더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잠실진 씨가 한 것으로 공부를 했어요.